자, 유월무의 평가 31번 빈칸 추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2점짜리, 두 문제는 3점짜리였는데 2점짜리 두 개는 모두 연계가 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좀 연계가 되고 어려운 부분은 비연계로 나온다는 그런 약간 좀 쉬운 건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이런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의 21번 문제를 연계한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자, have defined. 자, 우리 define 하면은 본능적으로 as를 찾으셔야 돼요. 뭐를 뭐로 정의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했습니다. 뭐를요? 이 야생 피해 관리를, 야생 동물의 피해 관리를 뭘로 정의했냐면은, 자, overabundant species. 자, 그 과잉 종들이죠. 너무 지나치게 수가 많은 그런 종들에 대한 그런 과학과 관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죠? 그러나 이 정의는 굉장히 좁은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all wildlife, 모든 야생의 종들은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act, 행동합니다. in ways, 방식으로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harm 하면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모든 야생의 종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대요. 학원 종소리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thus,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all species, 모든 종들이 cause, 자, 야기합니다. 뭐를요? 이 야생에 대한 그런 피해를, 야생에 대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not just, 알아두셔야 돼요. 뭐뿐만 아니라 overabundant ones. 자, 뭐냐면은 그 모든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만 아 그 과잉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과잉 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야생에 피해를 입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one interesting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뭐냐면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endangered 자, 요 멸종 위기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멸종 위기의 요 팔콘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요 팔콘은요, 자, 이렇게 컴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요 팔콘은 앞에 나온 요 선행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팔콘은 prey on 뭐 합니까? 먹습니다. 자, 뭐를 잡아먹냐면은 또 다른 멸종 위기 종인 자, 또 다른 멸종 위기의 종인 얘를 잡아먹습니다. 요거죠. 자, certainly, 분명히, 자, 확실히, we would not consider, consider도 역시나, 자, 뭐뭐, as를 찾아주시면 좋아요. 뭐를 뭐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멸종 위기종을 우리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죠. 누가 뭐 하기를? 그들이 잡아먹지는, 먹고 살기는 않길 바라는 거죠. 그들이 멸종 위기의 종을 먹고 살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one of the negative values. 자, 한 가지 부정적인, 자,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뭐와 관련된, 바로 요, 팔콘의 개체수와 관련된 부정적 가치 중에 하나는, 자,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는 건가요? 바로, 자, 그, predation, 그 포식이, reduces, 줄인다는 거죠. 뭐를요?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의 개체수를요. 개체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어는 i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주어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that 주어 동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꽤나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가치들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 뭐 한다는 건가요? 그 포식이 개체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wildlife damage management, 이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요. 바로 to stop, 막는 거죠. 그런데 누가 뭐 하는 걸 막다 할 때 자, stop from ing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하는 걸 막나요? from 이 팔콘이 뭐 하는 걸 막나요? 이 팔콘이 from eating the terns. 이 턴을 먹는 거를, 이 작은 제비갈매기를 먹는 걸 막는 것이다. 이거 뭐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표는 바로 막는 것이다. 누가 뭐 하는 걸요? 이 팔콘이 먹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
without ing 많이 나오죠. without ing 하면은 withou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서요. 자, 해를 끼치지 않고서 그 팔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 이 먹는 거를 막는 것이다. 목표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연계가 되기도 했었겠지만 다른 것들을 보면은 자, 선지 보시면은 클론 복제하다, overfeeding 하면은 뭐 과하게 먹이다. 자, 그리고 domesticate 하면은 사육하다, train 하면은 훈련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 harm 요것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